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따른 것인데 이 대표는 야당 파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여야가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고 종부세는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탄 닥터카가 경기지역병원 닥터카 가운데 유일하게 일반 차량에 해당하는 구인승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명지병원이 왜 구인승을 운행했는지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개정안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내일 서울이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해 올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충청과 호남엔 주말까지 최대 30cm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출 부실 위험은 내년에 최대 40조 원 가까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젤린스키 대통령을 만나 패트리엄 미사일 등 우리 돈 2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여러 갈래가 있지만 이번에 부른 건 성남 FC 후원금 의혹입니다. 성남시장 당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축구단 후원금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죠. 특히 이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윗선 수사 무마 논란까지 있었던 터라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곳으로의 논란이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정치적 의미를 더 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난 만큼 민주당의 선택이 향후 여야 관계는 물론 정치권의 지형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소환 불응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검찰 취재 기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이재명 대표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소환 날짜는 28일로 못 받고 다시 팩스까지 보내 소환 조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성남FC 관련 조사인데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닌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은 건 처음입니다. 검찰은 구속수감 중인 정진상 전 실장을 먼저 불러 집중조사한 뒤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성남시 전 팀장 등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공모자로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된 정 전 실장 구속에 이어 이 대표의 소환은 정해진 순서였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관련 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를 잇따라 조사해 혐의 입증을 다져왔습니다. 성남FC 사건 의혹의 최정점에 놓인 이 대표 조사만을 남겨둔 검찰이 조만간 수사의 결론을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3자 뇌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있었던 이른바 국정농단 수사에서 많이 들었던 단어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을 받진 않았더라도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있게 해 주었다면 죄가 된다는 거죠. 이 대표는 그렇더라도 이익을 본 사람이 성남 시민들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권영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는 제3자 뇌물. 이 대표가 자신이 구단주인 성남FC에 기업들이 후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시와 관련된 기업 민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성남FC 구단 운영하는 걸 보니 능력이 있다.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는 평가를 듣는 게 본인이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남FC는 시민구단의 새 전용으로 한국 축구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되려면 구체적 청탁과 뇌물의 대가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 기업의 민원 사항을 알고 있었고
후원 대가로 이를 해결해줬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하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산이 성남시에 보낸 병원 부지 용도 변경 요청 공문과 네이버가 40억 원 후원 전 작성한 민원 정리 문건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조사도 물증과 진술이 충분한 두산과 네이버 후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기업 민원 해결을 조건으로 후원금을 받았는지, 이 과정에 적극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고향인 안동 방문 중에 자신의 소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 대표는 즉각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표실에 통보된 게 어제 오후였다고 하니까 이미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이 대표는 강추위 속에서 그 못지않은 결기로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웠고 민주당도 소환 불응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고민은 적지 않을 듯합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이후 10달 만에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은 이재명 대표가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야당 파괴이자 정적 제거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멀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없는 먼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출석 여부엔 침묵했습니다. 아예 출석을 안 하실 것도 좀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열고 검찰이 지정한 소환 날짜인 28일에는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물상식하게 소환 통보를 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한 28일은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던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친문 검사였던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재수사마저 가로막은 사건이라며 169석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탓해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개인 비리에 당이 나설 이유가 없다며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측근 두 명이 구속된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당을 방탄에 이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지면서 당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예, 어떤 형태로든 이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피의자로 소환된 만큼 계속 소환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봐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을 취재하는 주원진 기자를 불렀습니다. 자, 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 소환을 서둘렀다는 느낌이 저는 드는데 취재 기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연내에 빠르게 처리하자는 검찰 지도부의 의중이 담겼다는 얘기가 법 쪽에 안팎에서는 나옵니다. 예. 이 대표가 조사를 받는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2018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4년 넘게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대장동 특혜 사건이나 쌍방울 사건 역시 지난 정권에서 수년간 수사가 지지부진했습니다. 결국 검찰 내부에선 언제까지 전 정권이 뭉갠 사건을 쥐고 있어야 하냐는 볼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고 지도부도 수사팀을 채근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SK 롯데 관련 제3자 뇌물죄 사건에서 유죄를 받아낸 전력이 있는데요. 성남FC 사건은 그때보다 증거가 더 많이 확보돼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뭐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건이죠. 검찰 입장에서 어떻게 자신감 없이 야당 대표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기업들이 후원한 160억 이 돈이 문제인데 이 대표 측은 이게 광고비 받은 거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검찰의 시각은 명확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광고비를 가장해서 160억 원을 제3자 뇌물로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대표가 기업들의 청탁과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제3자인 성남FC를 통해 후원금을 받아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쌓는데 후원금을 유용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기업들로부터 기부 체납 등 방식을 통해 지원금을 받고 시의회 의결 등 절차를 걸쳐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굳이 주식회사 법인인 성남FC를 통해 후원금을 받은 것을 보면 굳이
후원금을 받은 것을 봤을 경우에는 이게 제3자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뭐 이게 뇌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 대표 계좌로 돈이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당장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검찰은 이 대표를 이미 피의자로 입건한 만큼 소환 일정을 서로 조율하기보다는 그냥 소환을 통보하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법에 따라 소환을 통보하고 나오지 않을 경우 극단적으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 있지만 거대 여당 대표인데다 현직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면 서면 조사로 해명 기회를 준 뒤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주 기자가 보기에는 체포영장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군요. 자, 이것 말고 다른 사건들도 지금 많은데 수사가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네, 먼저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정진상을 공소장에 이들이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을 수 있는 배경엔 예. 성남시장과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권한 덕분이라고 명시해뒀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중 공직선거법 부분은 공소시에 쫓겨 불기소를 했지만 사유서에 쌍방울 전환 사채가 변화 소비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하는 등 향후 이 대표 수사를 곳곳에 예고해뒀습니다. 결국 이들 사건 수사팀 역시 혐의 보강이 마무리되면 이 대표에게 정식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든 안 하든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봐야겠군요. 예, 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야가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처리 마지막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와 경찰국 예산 그리고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에서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총액 규모는 639조 원의 정부 안에서 4조 6천억 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합의됐는데 내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 자세한 합의 내용은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는 막판까지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과세표준 4개 구간에서 3천억 원 초과 기업의 최고 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지고 200억 초과 3천억 원 이하는 22%에서 21%로 각각 낮아집니다. 제일 윗구간만이나 할 경우에 소위 실효세율 등에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는 같이 1%씩 낮춰주는 게 좋겠다는. 이렇게 1%포인트씩 낮추면 실질적으로는 3%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야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정부안 5억 1천만 원에서 50%를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 이재명표 예산으로 여당이 삭감을 주장해온 지역화폐 예산도 3,525억 원을 편성해 야당 요구액에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639조 원의 정부안에서 4조 6천억 원 줄이기로 했습니다. 여야 합의는 김진표 의장이 내일을 마지막 시한으로 제시한 데다 합의가 안 될 경우 야당의 수정안 처리를 지켜봐야 하는 여당과 지역구 예산을 늘릴 수 없는 야당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의석수가 작아서 민주당의 동의를 못 받아서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불만이 많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예산안과 함께 국민 실생활에 직결되는 핵심 예산 관련 법안들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컸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025년까지 2년 미뤄졌고 부자감세 논란이 있었던 종합부동산세도 완화됐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최민식 기자가 정리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 부수 법안 중 이견이 컸던 건 종부세 완화였습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1억 원 오르면서 12억 원 미만의 집을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됐습니다. 공제 금액은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정부 여당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는데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현재 122만 명에서 2020년 수준인 66만 명 정도로 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동학개미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도 2025년까지 2년 유예됐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이나 금융투자상품으로 번 금액이 한 해 5천만 원이 넘으면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야당은 당초 금투세 유예를 반대했지만 증시 위축 상황 우려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를 의식해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보유금액 기준은 기존대로 10억 원으로 유지됐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내려 주식거래 활성화에 마중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30인 미만 기업 초과근로 연장과 같이 올해 연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들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예산안 처리 늦어도 많이 늦긴 했죠. 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어렵게 첫발을 떼면서 예산안도 곧 처리될 거란 전망이 있긴 했습니다. 여당이 국정조사에 합류했으니 야당도 한 발 물러설 거란 기대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산안 합의가 어렵게 이루어지고 나니 다시 이태원 국조가 말썽입니다. 여야가 조사 기간과 증인 채택 문제로 다시 충돌했습니다. 보도에 오현주 기자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기한은 내년 1월 7일까지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지각 합류로 조사 기간의 절반이 지나간 만큼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조사에 필요한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연장이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던 한덕수 총리를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를 내놨습니다. 수습본부 본부장이 청문회 안 나오면 누가 나옵니까? 총리가 안 나오면 대통령이 나오겠다는 소리인지 대묻고 싶고요. 여당은 지금은 기간 연장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추가 증인은 총리가 아니라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을 해서 닥터카를 불렀고 왜 남편을 태웠으며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골든타임 4분을 외치던 의사 출신이 정치적 이득 앞에선 생명의 소중함은 없었습니다. 국조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로 가능하지만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신경전은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도 눈덩이처럼 굴러가며 새로운 의혹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닥터카에는 여러 의료 장비들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은 서너 명 정도 타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명지병원의 닥터카는 9인승 일반 승합차였습니다. 신 의원 부부를 태우느라 껍데기만 구급차인 일반 승합차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한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현영 의원이 SNS에 올린 닥터카 내부 영상입니다. 사이렌도 없고 응급치료 장비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급차나 응급차가 아닌 일반 승합차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는 경기권 재난의료지원팀 지정병원 7곳이 닥터카를 보냈지만 명지병원 차량만 5-6인승으로 개조된 구급차가 아닌 9인승 스타렉스 승합차였던 겁니다. 특정을 하면은 이제 9인승이면 승용차잖아요. 그냥 일반 차라는 거죠. 병원에서 쓰는 관용차 같은. 이 차량엔 구급시설 대신 외상처치 물품과 응급의약품이 담긴 디멧 가방 2개만 있었고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4명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 중 행정요원은 빠지고 신 의원 부부가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명지병원이 사이렌도 없는 일반 승합차를 투입한 건 의료팀과 신 의원 부부를 함께 태우기 위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영 일행을 위한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차량을 이용한 것이 아닌지. 여당은 또 30분이나 늦게 도착했으니 할 일도 없었던 게 아니냐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 의원은 현장 도착 15분 만에 SNS용 사진을 찍고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가 구설에 올랐는데 현장에서 할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할 일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를 떠난 건 아니고 가니까
하는 일이 없었다. 경기도에서 온 팀들은. 명지병원 측은 왜 구급차가 아닌 일반 차로 갔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여권에서 문 전 대통령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은 모욕주기 감사일 뿐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결국 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상당 기간 정치적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양측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가 통계 조작은 한마디로 국정 사기극이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사례를 하나하나 나열하며 소득 주도 성장인 줄 알았더니 정권의 입맛에 딱 맞는 통계 주도 성장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통계를 조작하고 은익을 지시했다면 문재인 정부 5년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주택 가격부터 고용, 소득까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가 왜곡됐을 정황들이 적지 않게 드러났는데 감사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숫자를 발표한다라는 지적에는 전혀 동감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서해 피격 사건 감사에 이은 또 하나의 정치 감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전 정부의 주요 정책과 인사들을 폄하하기 위해 또 모욕주기 위해 감사 조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통계 조작은 없었다며 조작 운운이야말로 정치보복 시즌2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현행법에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당장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게 됐는데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황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한 노동조합 대표 A씨가 청와대 앞 분수에서 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선 집회해서는 안 되는데 당시 분수는 68m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A씨는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고 헌재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관저 인근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건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의 경우 이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은 낮고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24년 5월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대통령 집무실은 물론 전직 대통령 사저까지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둔 상황입니다.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한다면 해당 법안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동지인 오늘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면서 종일 정말 추웠습니다. 서울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는데 내일은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내려가서 올 겨울 최강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장동욱 기자, 지금 상당히 추울 텐데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현재 이 영하 10도의 강추위에 칼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어제 문을 열었는데 한파 속에서도 적지 않은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추운 날씨에도 겨울을 즐기려는 시민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 정도는 예상하고 왔어가지고. 희한하게 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해가 지고 기온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귀가를 서둘렀고 퇴근길 시민들도 중무장 차림으로 동장군에 맞섰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싸네요. 장갑도 끼고. 네. 시간이 갈수록 전국적으로 기온이 급속히 내려가 설악산은 한때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 충북과 전북, 서울 동부에는 한파 경보가, 인천과 충남, 대전, 대구 등에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온은 밤새 더 떨어져 내일 아침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4도, 체감온도 영하 22도로 올겨울 가장 추운 날이 될 전망입니다. 한파는 내일 절정에 달한 뒤 주말까지 이어지다 다음 주 초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광장에서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지난 주말 폭설이 쏟아졌던 호남과 제주에는 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고립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주말까지 최대 30cm 눈이 예보됐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가 눈보라로 뒤덮였습니다. 연신 눈을 치워도 한방 눈이 금세 쌓입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엄마, 아빠, 오늘 회사 갈 때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농촌 마을은 온통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뭐 한 30분만 한 번씩 쳤어요. 그래도 지금도 지금 쌓이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만 20cm 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도로는 이렇게 인도와 차도마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호남 등 서해안과 제주에는 오늘 대설특보가 발효됐고 제주 삼각봉에 35cm, 임실강진 33cm, 순창 23.6cm가 쌓였습니다. 눈이 쌓인 도심에서는 연쇄 추돌 사고가 나고 고속도로에서는 탱크로리가 넘어지는 등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차가 한 번 날아온 것 같고 돌아다닌 게 보니까 거의 안 됐죠. 한라산에서는 오늘 폭설에 대중교통이 끊기면서 관광객 16명이 고립됐다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광주공항은 오늘 하루 전면 결항됐고 제주공항은 오후까지 317개 노선 항공편이 끊기거나 지연됐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요. 강풍경보가 내린 상태여서 그것 때문에 결항이 됐습니다. 이번 폭설은 주말인 24일까지 이어져 호남 등지에는 최대 30cm, 제주 산간 지역에는 최대 50cm가 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강추위로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가정마다 비상입니다. 이 올해만 난방과 온수비 등이 세 차례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추운 겨울 귀가 후에 따뜻한 온기가 주는 안식도 사치가 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가정에서는 난방비 절약의 가진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조희정 씨. 최근 훌쩍 오른 난방비 때문에 집안에서는 겉옷을 걸치고 사용하는 방에만 난방을 틀고 있습니다. 머리를 해서 난방을 최대한 집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 다 꺼두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도 이제 사용하는 방 있는 공간만 난방을 좀 틀어놓는 편이에요. 실제로 올 겨울 들어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난방과 온수 사용량을 합쳐 부과하는 연료금이 올해만 세 차례 올랐기 때문인데 지난 3월 말과 비교하면 37%나 오른 셈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가스 가격이 오르며 난방비가 급등한 겁니다. 전 세계 천연가스 가격이 5배 정도 오른 상황이고 그게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거죠. 한파에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며 오늘 전력 수요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최대 전력은 92,999MW로 역대 겨울, 여름철을 통틀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내년 3월까지 경로당에 월 37만 원의 난방비를, 지역 아동센터 등에는 난방기기와 월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무인점포에서 컵라면 등을 10여 차례 훔친 5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몸이 불편한 남편과 난방도 없이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경찰관들은 조사에 앞서서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무인점포입니다. 한 여성이 컵라면 2개와 과자를 집어담습니다. 이 여성은 다음 날에도 무인점포에서 음료수를 챙겨갔습니다. 음료수랑 컵라면 이런 거를 주로 많이 가지고 가시고요. 하루에 뭐 한 세 번씩 방문하셔서 가지고 가시니까. 50대 여성 A씨는 지난 4일부터 무인점포 한 곳에서 16차례에 걸쳐 8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경찰은 무인점포 CCTV를 분석해 이 고시원에 살고 있는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딱한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난방시설이 없는 고시원에서 몸이 불편한 남편과 지내고 있었습니다. A씨 부부는 20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지만 생활 형편이 어려워 컵라면으로 끼니를 대신해왔습니다. 경찰은 지자체에 A씨 부부의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A씨를 검거한 경찰관 5명은 사비를 털어 컵라면과 마스크 등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범행을 했다고 배고픔을 우선 해결해줘야 조사가 되겠다 싶어서. 전국에 10만 원 이하 생계형 절도 사건은 해마다 5만 건이 넘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얼마 전 포스코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려다가 무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민노총을 가까스로 탈퇴한 노조 상황을 보니까 탈퇴에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1년 4개월 전 민노총을 탈퇴한 한 공무원 노조가 여전히 민노총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청에 난입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레미콘 회사들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다며 시장 면담을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당시 민노총 소속이던 시청 직원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직원들 같은 경우 이제 책상 밑에 막 들어가 계시기도 하고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왜 민주노총에 돈을 내야 되냐. 결국 원주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해 8월 투표를 통해 약 70%의 찬성으로 민노총을 탈퇴했습니다. 하지만 탈퇴 이후 지금까지 1년 4개월 동안 가처분 신청과 업무방해 등 민노총의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조는 민노총 소송 목적이 돈이라고 말합니다. 니네 탈퇴하면 이런 거 당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9천 정도 되고요. 저희가 그 정도니까 한 200개 넘는 지부에서 냈으면 엄청난 금액이죠. 원주시 공무원 노조는 내년 1월 국회를 찾아 이른바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민노총 원주지부가 상근 직원에 줘야 할 임금 1,600만 원을 당시 민노총 활동가에게 지급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진은 민노총 입장을 듣기 위해 지부 사무실 방문과 통화 등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거대 노조 행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추모 공간을 두 달 가까이 지켜온 자원봉사자들이 오늘 해산했습니다. 이들은 마음을 다해서 떠나간 이들을 추모했지만 여전히 누군가가 남긴 추모 메시지를 보면 눈물이 흐른다며 잊지 않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0월 29일 헬로윈을 맞아 발생한 이태원 참사. 누가 시킨 것도 돈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자발적 추모가 이어지고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현장을 지켰습니다. 이들이 지킨 이태원역 1번 출구 옆 추모 공간엔 누군가 놓아둔 꽃이 2만 5천 송이, 추모 쪽지는 만여 장에 이르고 다녀간 시민은 15만 명이 넘습니다. 비바람에 꽃이 시들까, 추모글이 날아갈까 밤낮 없이 현장을 지켰고 망연자실한 유족은 가슴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생각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꼭 껴안아 드렸는데 그분이 굉장히 푸근해하시면. 희생자와는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 아직도 추모글을 보면 목이 메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또 당신들 잘못이 아니라는 말, 이거는 공통된 메시지요. 이름도 없이 묵묵히 현장만 지켰던 자원봉사자들이 참사 후 55일 만에 해산했습니다. 유가족협회 등도 생기고 49제도 지나고 또한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하고 국민 화합을 기대하면. 이곳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을 가득 채웠던 추모 물품들은 유족 측 사무실 등으로 옮겨졌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서울시와 대체 추모 공간 마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2년 넘게 유지되어 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만간 권고로 바뀝니다. 다만 요양원과 대중교통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관건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인데 하루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등이 늘고 있어서 당초 전망됐던 1월 말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순 기자입니다. 당정협의회에선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유행 정점이 지나야 한다는 등의 몇 가지 해제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감소 추세로 들어가는 하나의 조건, 그리고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정점을 좀 지나서 하향하는 그 그래프상의 확인.
요양시설과 병원,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은 1단계 해제에서 제외됩니다. 방역당국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 접종률은 50%, 감염 취약시설은 60%를 넘어야 완전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고령층은 28%, 감염 취약시설은 47%로 요건에 크게 못 미칩니다. 정부는 마스크 의무 해제 후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11만 명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확산과 중국의 지속적인 확산 추세를 감안할 때 방역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국민의힘은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일주일에서 3일로 줄이는 방안도 제안했는데 정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한 사람이 천여 채의 빌라를 사들인 뒤에 갑자기 사망한 사건이 최근 있었습니다. 빌라왕 사건이라고 부르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발을 구르고 있어서 정부가 오늘 피해자들을 위한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목소리 또 어떤 대책이 나왔는지 백대우 기자가 현장에서 들어봤습니다. 설명회장을 찾은 피해자는 100여 명. 정부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피해자들은 불만을 쏟아냅니다. 상담센터 관계자와 연결이 안 되고 저는 서울서부관리센터에 하루에 전화를 80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 통은 받으셔야죠. 설명도 알아듣기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20, 30대 젊은 나이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들었고 법적인 불안한 뭐 부동산 관련해서 듣는 거 저만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마 모르고 다 적고 빌라왕의 죽음을 늦게 공지한 정부의 대응도 문제 삼는가 하면 국토부 장관님께서 오시고 채찍을 뿌린다고 해서 그제서 저희한테 피해 그 사실 알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저는 게시지가 분명히 허구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등기 접수 비용이 부담이라는 호소도 나왔습니다. 1인당 평균 55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들이 전부요. 최대에 부담되시는 분들은 1000만 원까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이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고 보증금 2개월 내 반환을 위해 빠른 심사 진행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을 위해 연 1% 금리로 가구당 최대 1억 6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천조 원이요. 최악의 코로나 사태는 지났지만 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대출 이자까지 치솟으면서 부실 대출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연쇄 폐업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호프집. 고물가 고금리에 손님들 주머니는 굳게 닫혔는데 1에서 2%였던 대출 이자는 1년 새 8%까지 치솟았습니다. 30, 40% 이상 또 매출액까지 줄은 상태에서 대출이자 원금을 갚아나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상당히 힘든 시간을. 올 들어 분기마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자영업자 대출은 3분기에 천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하면 48%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금리가 더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증가율이 은행보다 4배 높았고 취약 대출자의 빚이 18.7%나 늘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금리 고공행진과 경기 침체 속에 금융 지원이 한꺼번에 끊길 경우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 위험 규모가 내년 말 40조 원까지 불어날 거라는 겁니다. 빚을 내 집을 샀던 영끌족도 위기입니다. 집값이 지난 6월 가격에서 20% 떨어지면 대출자 100명 가운데 5명이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조정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주들의 부실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금융기관들도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취약 차주 채무 관리와 함께 부동산 연착륙이 절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젤린스키와의 회동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등 2조 원이 넘는 군사 지원을 약속했고 젤린스키는 미 의회의 초당적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늘 입던 국방색 전투복 차림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회담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첨단 방공망, 패트리엇 미사일도 포함됐습니다. We'll support Ukraine pursuing a just peace. President Zelensky, the United States stands with the brave people in Ukraine.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극비리 방미 끝에 대규모 지원을 약속받은 젤렌스키는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Для мене як для президента справедливий мир це що? Ніяких компромісів щодо нашої землі, територіальної цілісності, нашого суверенітету. 의회 연설에서는 러시아를 나치에 비유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건 자선이 아닌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Against all odds and doom and gloom scenarios, Ukraine didn't fall. Ukraine is alive and kicking. 군인들이 사인한 우크라이나 국기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의 방미를 강하게 비난하며 핵 위협 카드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 боевое дежурство будут впервые поставлены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е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Сармат. 내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작전을 이어가겠다며 전쟁 장기화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 대외 활동을 자제해왔던 김건희 여사가 반년 만에 공개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외계층에게 식료품을 전달하면서 더 세심한 지원을 약속했고 또 한국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받은 이 캄보디아 환아도 만났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바지에 패딩 점퍼, 운동화를 신은 김건희 여사가 각종 식료품이 든 노란 상자를 손에 들었습니다. 구세군이 주관한 희망박스 나눔 행사에 참여해 서울 남대문 쪽방촌 어르신들에게 식료품을 전달했습니다. 차가운데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서 그래요. 김 여사는 따뜻하고 덜 불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이제 이것들이 계속 우리 사회에 계속 영향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김 여사는 어젠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캄보디아 소년 로타를 만났습니다. 지난달 동남아 순방 당시 만났던 선천성 심장병 환아로 김 여사와의 만남을 계기로 국내 병원에서 수술 지원을 받았습니다. 로타야 너무 기적이다 이거 진짜. 걷기조차 힘들었던 로타는 이번 수술로 스스로 서고 뛸 수 있게 됐는데 로타는 김 여사에게 은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 여사는 정부 출범 이후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조용한 내조에 집중해왔는데 연말을 맞아 사회적 약자의 초점을 맞춰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영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 맥스 달튼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편의 영화를 그림 한 장에 담아내기 위해서 영화 하나를 수십 번씩 보면서 분석하고 작업했는데요. 그가 우리 영화 기생충과 설국열차를 어떻게 표현해냈는지 이정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주 무대인 호텔 외관에 창마다 영화 속 주요 인물들을 그렸고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는 열차 내부를 칸마다 꿰뚫어봤습니다. 주로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특유의 동화 같은 삽화를 제작하기로 유명한 아르헨티나 작가 맥스 달튼의 작품들입니다. Maybe takes a month. I give it space because I'm not very happy with it, and I retook it. So maybe a year after, I can take an illustration that. 거대한 저택 단면도 속 방마다 그려진 인물들, 영화 기생충의 명장면들을 단면도에 깨알같이 숨겨놨고, 괴물에선 주인공 가족들이 괴물의 뱃속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평소에 봉준호 감독님 영화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게 한눈에 펼쳐져서 너무 좋았었고 특히나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인물의 특징들을 잡아내고
한 장면을 그리기 위해 같은 영화를 수십 번 반복해 보기도 합니다. I have to sketch and watch the movie over and over again 20 times. I don't know. Yeah, a lot. I watch them. There are places that they didn't appear in the movie, but I just, you know, made them up. QR코드로 작품마다 삽입된 영화 음악도 감상할 수 있어 2시간짜리 영화의 명장면과 철학이 스크린 대신 고스란히 한 장의 그림에 담겼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미국 명문 미시간대에서 한 학생이 유창한 중국어로 공산당을 찬양합니다. 미시간대 공자학원이 주최한 중국 노래 공연 한 장면입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어 교육 보급기관이라며 세운 공자학원은 162나라 541곳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대학에 23곳이 들어와 있죠. 하지만 선진국 정부와 대학들은 얼마 안 가 그 정체를 알았습니다. 대학 재정 지원과 선심 공세를 앞세워 중국 공산당을 선전하고 비판적인 학계 목소리를 틀어막고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 전문가들을 감시해왔다는 보고서가 잇따랐습니다. 공자학원은 지금까지 128곳이 퇴출됐고 수낵 영국 총리는 30곳 모두를 쫓아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성화가 서울에 왔을 때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집회에 중국인 유학생 수백 명이 들이닥쳐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배후 조직으로 유학생 단체가 지목됐는데 그 회장이 인민공안대 출신의 경찰이었습니다. 당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충돌이 끊이지 않은 게 그저 우연은 아니었을 겁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 때 중국인 유학생들이 각국의 시위 지지 집회를 방해했던 것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중국이 한국을 포함해 적어도 53나라에서 100곳 넘는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제외 중국인에게 행정서비스를 한다면서 반체제 인사들의 정보를 수집해 감시하고 강제 송환까지 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중국은 코로나로 운전면허증 갱신 같은 행정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자국민을 지원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전부터 운영된 걸로 드러나 그 해명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설사 영사 업무 지원이라고 해도 주재국과 합의한 정식 공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주재국 모르게 하면 국제법 위반이자 주권 침해입니다. 더구나 국제형사사법공조와 주재국의 판단을 거쳐서 신병을 넘겨받지 않고 몰래 송환해 가는 것은 심각한 국제범죄이자 주권 훼손이죠. 이미 조사에 나선 나라들이 중국 경찰의 비밀 거점을 파악해 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그 실체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듯합니다. 그것은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겁니다. 3년 이상 거주한 10만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는 것도 상호주의에 따라서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란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 나라인 듯합니다. 12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친구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게 무장하고 나가셔야겠는데요.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된 가운데 춘천이 영하 19도, 서울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25도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낮에도 전국이 영하권을 유지하겠습니다. 충청, 호남, 제주 지역은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걱정인데요. 최고 25에서 30cm 이상이 더 쌓이겠습니다.
내일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 쪽으로는 강풍특보도 내려졌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까지 계속되겠고요. 성탄절에는 눈 소식 없이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